표고버섯. 표고버섯. 네. 저는 동그란 거보다 사실은 이렇게 썰어진 게 훨씬 국물 내는 데는 좋거든요. 건포고를. 네, 건포고를 이제 슬라이스 한 걸로 하시고요. 네. 대파. 그다음에 여기다가 건고추 있죠? 고추도 네. 넣어요? 네, 고추를 이렇게 좀 잘라서 고추 씨까지 같이 넣을게요. 오, 매운 냄새. 그래야지 매운 냄새가 확 나서 좋거든요. 코로 확실히. 요건 두 개 정도 넣으면, 그러니까 네 식구가 두 개 정도 넣으면 좋고, 네네. 더 매운 걸 원하시면 더 넣으셔도 되고요. 네. 그 다음에 통후추. 아, 후추도 넣어요. 네. 그 다음에 양파. 양파 넣고. 네. 이렇게 해서 이제 국물을 끝이에요? 올리시면 돼요. 자, 요게요. 요게 통하고 담근 거예요. 네네. 통하고. 그렇죠. 네. 벌써 그 건고추가 들어가서 그런지 색깔이 약간 빨갛게. 그렇죠. 맞아요. 근데 매콤한 향이 여기까지 막 날아다녀요. 잘 묻어났죠. 네. 그 다음에 여기에 사실은 고기를 같이 넣어서 여기 고기 있죠. 양지거든요. 양지 처음부터 넣고 그쵸. 같이 삶아요? 같이 삶았어야죠. 아. 네. 이렇게 해서 푹 우려내서 요거는 네. 잘 찢어가지고 네. 조선 간장하고 다진 마늘, 후추 우와. 이렇게 해서 조물조물 밑간을 좀 해놓으시는 밑간을 게 좋아요. 밑간을 따로 해놨어요. 네. 요거 두 개 같이 끓여서 네. 네. 그래가지고 요거는 국물을 건져낼게요. 네. 국물도 뻘게. 네. 고기도 이제 아까 이제 조물조물 네. 해놓으셨죠. 뻘게. 네. 네. 그러면은 익은 넣어주시고. 고기도 한번 네. 꺼내볼게요. 네. 이렇게 해서 해주신 다음에요. 어, 국물은 국물대로 따로 두고 고기는 고기대로 양념해서 맞아요. 이렇게 두고 그다음에 네. 뭐 KBS